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소년 샘 위디키는 대학 입학 기념으로 자동차를 사러 갔다가 영원한 친구 범블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 범블비나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동차에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싸게 구입하는 재화는 바로 자동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겐 새 차를 구매하는 순간은 여러 번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오래 타기 때문이죠. 때문에 구매를 결정 하는 과정은 오래 걸리고 구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하는 정보의 양 또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구매 과정도 복잡할 뿐더러 판매점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소비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출고가가 있긴 하지만 딜러가 할인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모델이라도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라고 하네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차를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구매 방식 혹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 근무하던 정유철 대표는 자동차 구매의 불편함을 직접 겪은 뒤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15년 직접 600여 명의 딜러를 만나면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브랜드별 운영 방식, 딜러의 인센티브, 유통 과정, 소비자 과금 방식 등을 파악하여 신차 구매 플랫폼 개차를 설립하게 됩니다. 개차는 소비자가 어떤 차를 살지에 대한 결정과 어떻게 구매할지에 대한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개차의 정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에 자동차 금융상품이 50개 정도 있는데 심사하는데 이틀 정도가 걸려 50개 금융상품의 심사를 받으려면 100일 정도가 걸리는 셈입니다. 개차는 실시간으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딜러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구매를 돕는다고 하며 차량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줘 소비자의 시간을 절약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딜러의 74%가 사용 중이며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유리한 포지션으로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SK에너지와 컴퍼니 K 등은 최근 개차에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파이썬, 자바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스타벅스의 자바칩 프라푸치노 바로 코딩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파이썬, 자바와 같은 각종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소양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코딩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코딩 교육이 중요해지자 많은 코딩 교육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콘텐츠를 외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콘텐츠의 수준이 들쑥날쑥하거나 교육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실시간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양질의 실시간 온라인 코딩 교육 제공에 포커스를 맞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실리콘밸리처럼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교육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강영훈 대표는 2017년 코딩 전문 온라인 교육 업체 코드잇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코딩 수요가 폭발적이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코딩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19년 대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사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2020년부터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속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드잇이 다른 에듀테크 기업과 다른 점은 코딩 교육 콘텐츠를 직접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강의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유수의 개발자들을 영입하여 모든 콘텐츠를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실시간 코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를 시청한 뒤 문제가 주어지면 웹상에서 직접 실습을 하고 채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질문사항을 커뮤니티에 올리면 서로 답변을 달아주는 능동형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코드잇 무제한 멤버십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딩 교육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16만 명의 누적 수강생을 모을 만큼 성장한 코드잇은 기존 투자사 A벤처스, 신한캐피탈 등을 비롯하여 신규 투자사 대성창업투자가 참여한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영화 킹덤 아신전의 주인공 전지현 씨의 마켓컬리 광고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밤에 주문한 식품으로 자고 일어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이는 우리나라 배송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마켓컬리의 성공으로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도 새벽 배송에 참가하게 될 정도로 이커머스 시장은 피 튀기는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기간에 자체 배송망을 구축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특히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콜드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따라서 시장에 갓 진입한 사업 초기 단계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경우에는 직접 유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체 규모가 크지 않으면 새벽 배송에 드는 비용이 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외에도 재고 관리를 비롯하여 채소,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을 자동으로 포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어려움을 기회로 포착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물류업체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팀프레시는 마켓컬리 물류에 기반을 닦은 이성유 대표가 2018년 창업한 물류대행 회사입니다. 팀프레시는 냉장센터 운영과 영업용 냉장차량 배차 서비스 등 콜드체인 물류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0평 규모의 물류센터와 150여 대 이상의 냉장 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켓컬리 배송의 상당 부분을 팀프레시가 맡고 있다고 하네요. 팀프레시는 배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풀필먼트 사업부를 창설하여 재고관리까지 대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풀필먼트란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을 한 뒤 배송까지 마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냉동차량 주선, 운송 대행까지 도입하고 있어 다른 유통업계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확장과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프레시는 창업 첫 해인 2018년 27억 원으로 출발하여 2019년 146억 원, 지난해에는 39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완료한 시리즈 C 투자와 내년 초 진행 예정인 시리즈 D를 잇는 브릿지 펀딩 라운드에 참여한 GS 리테일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